뭐 큰아들도 이제 신재훈이가 이제 집에 와서 서울과 계약한다고 이미 얘기는 구두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뭐 메디컬 테스트랑 이제 정식 계약을 안 하니까 스스로 이제 개인 운동하면서도 좀 불안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불안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계약을 하고 오늘 발표났지만은 뭐 사실 계약하고 났을 때는 심리적으로 나도 마음이 편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. 이제 프로 가서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 앞에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도닥거려가지고 제 마음도 이제 많이 편해졌죠. 뭐 냉정히 평가하면 훌륭한 선수보다는 지금 현재로선 대기 만성형이다. 축구를 좀 늦게 시작했는 편이고 재훈이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스피드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은 좀 좋은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가 이제 FC서울 입단해서 프로의 세계의 벽은 높지만은 조금 더 지가 잘 준비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축구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은 부담을 느꼈고 전임 감독이 이제 또 바로 컨대인 후임 감독을 또 이렇게 해설한다는 자체는 안 맞다고 해서 사실은 좀 며칠 동안 사실은 빼기도 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JTBC에서 그래도 2015년도 아시안컵도 갔다 왔고 또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도 갔다 왔고 지금 팀에 있는 주축 선수들이 뭐 나하고 몇 년 동안 다 동고동락했는 선수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강력하게 원하고 해서 또 제가 이제 뭐 야인 생활할 때 또 해설 좀 해보니까 많은 도움도 되고 밖에서 또 보는 거랑 또 직접 안에서 또 경험하는 거랑 또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또 뭐 한 6개월 정도 또 쉬었으니까 이제 뭐 또 이런 공부도 좀 할 겸 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있는 아시안컵에 해설위원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.